범경 용수보 살약 찬계 남화장 세계 위로자 나진 법신은 예설 법로 살아서가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제 대선은 번안면 법륜의 인삼내세 벽고 가루라왕인 나라 마우라가야 창에 대영왕 우반다 은달바왕을 천다 일천다 중보리 천야마 천왕도설 천하락천왕 가와천대범 천왕광은 천견정 천왕광과 금강당 금강양극 금강해 방연당극 수위랑 대저 성무사리자 의여이구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조남여기 수량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신 문수사리 체제 여군의 은선주승리가 사선 승열바라 자행여 성년자의 주성자 여왕영지사 법보회장 여보안 무렴조왕 대광왕 우동우가연행해 우가라 당자인 다시라선 무상선 사자진신 가수밀비수라 그사행 관자의 전여정치 대천안주주지신 가선가연주야신 오덕경광주야신 이목관찰중생신 보구중생 오덕신 육장암해주야신 수고일체주야신 일우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원 참품 십행 군명문인양 불성도설 천공군 도설 천공계 참품 십행도 십지품 십정 십통 십인품 마성기품 여수장 도살교처 불문사 열애 십신상해본 열애수홍가본 도연행거 열애 출세간품 입법계 시위신만계 신수지 여활심시변정가 안자여시 흑도에 신명비오자나불법성원영 무이상제법부동본래정 무명무상 선리체증기소지미여경 인성심신금비법을수자성수연서
사명연무헌별 십불보현대인경영인해인삼매중번출야일부사 우보익생만화공용생수기등이고행자부제 파식망상필부동우연성교차교일기가수분득자량이다란 무인보상법대실보장공자실제 오늘 또 화엄경 강의 들어가기 전에 대왕공물 화엄경 강설 제8권 화장세계품 제1 책을 가지고 점안식을 하겠습니다. 늘 하듯이 점안식은 특별한 의식 없이 서문을 우리가 마음 담아서 천천히 크게 한번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허공이 대각 가운데서 생기게 된 것이 마치 바다에서 물거품이 하나 일어난 듯하고 작은 먼지같이 무수한 유류 국토들이 모두 허공을 의지하여 생겼도다. 물거품이 소멸하면 허공도 본래 없거늘 허공은 다시 삼류가 있겠는가. 공생대각 중 여해 일구발 유루미진국 개이공소생 구멸공본무 항부제삼류 예컨대 무한 허공이 작은 물거품이라면 인간의 깨달음은 마음은 태평양 바다입니다. 그 물거품이라는 무한한 허공에 다시 또 무한한 우주가 있는데 그중 어느 변두리에 우리가 사는 작은 우주가 있습니다. 그 작은 우주 안에 미세먼지만한 은하계들이 있고 다시 또 미세먼지 몇억분의 일만큼이나 작은 태양계 안에 우리들의 지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척단구 나는 무엇인가? 이너진인가? 우주의 작은 세포인가? 보현보살은 2600년 전에 우주 보이저와 같은 우주 탐사선도 없이 수억만 광년의 거리를 순식간에 왕래하여 거대 우주인 화장세계를 낱낱이 확인하면서 모두 거리를 재고 생긴 모습들을 살펴가며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각이라는 지혜의 눈과 대각이라는 우주선을 이용하여 무한한 우주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것의 기록이 화장장엄 세계입니다. 21세기까지 발달한 천체 물리학도 아직은 살펴보지 못한 우주론입니다. 깨닫지 못한 인간의 지혜는 언제쯤이나 보현보살의 우주 이론에 이르게 되는지요. 무한의 마음 위에 무한의 우주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눈을 이 작은 모래알 지구에서 지구 전체에 있는 모래수보다도 수억만 배나 많은 화장장엄 세계로 돌려서 무한의 우주 밖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우주행세계 품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화엄경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이 무한으로 확대되는 길입니다. 화장세계 또는 화장장엄세계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화장세계품 우리가 강의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화장세계품입니다. 화엄경의 내용은 뭐 그렇게 한두 번 읽고 한두 번 강의 듣고 또 뭐 한두 번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다 파악된 게 결코 아니죠. 저도 뭐 환경과 인연 맺은 지가 50년이 넘었고 또
또 타너스님 화엄경 출판에도 그 한 읽기를 한 10번 가까이 아마 읽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원고 탈고한 뒤에 그것을 이제 교열할 때 서로 바꿔가면서 한문을 보고 또 한글을 보고 서로 바꿔가면서 했지. 또 그 다음에 출판 과정에서 그 교정을 또 7번, 8번 하면서 또 다 읽었지.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한문 교재책 내고 또 한글 교재 내고 하면서도 또 여러 번 읽고 했는데도 사실은 10분의 1이나 이해할까, 뭐, 10분의 1도 채 이해가 못하고, 설명을 해도 10분의 1도 채 설명을 못하는 그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 공부는 두고두고, 세세생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착하고, 또, 거기서 또 깨달음을 얻고, 해야 할 그런 그 과제가 아닌가. 또 이렇게 불교에는 이렇게 공부할 거리가 참 많다고 하는 거, 이렇게 무한히 많다고 하는 거, 이것이 또 큰 아주 장점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점입니다. 뭐 이거 이런 게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신구약 성서 그저처럼 그렇게 달랑 그뿐이라면 뭐 그렇게 공부할 거리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얼마나 불교는 위대한 종교고. 훌륭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가 열심히 그저 공부해서 그 속에 담긴 그 참다운 뜻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는 데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광설 8권 점원식을 마치고 오늘 염화실지하고 아울러서 이제 108자재라는 책을 한 권씩 올려놨는데 이거는 이제 보면은 성원법사라고 해서 작년인가 대만에 사시다가 열반하신 대만의 4대 뭐 성인에 가까운 그런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일찍이 일본에 가서 불교대학에 유학하시고 다시 미국 가서 유학하시고 미국에서 포교를 또 많이 하시다가 다시 이제 대만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법고산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승려들 교육만을 위주로 하는 그런 그 교육기관을 지었는데 그대로 학교예요. 절이 그냥 그대로 학교라. 거기서 이제 이 한글로 된 그 성엄 스님의 법문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밑에 물론 이제 대만 말도 한문도 있지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교를 하는 거예요. 영문판은 말할 것도 없이 많고 한국 사람들이 오면 한국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어로 이렇게 찍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내가 이걸 만나고는 얼마나 환희심이 났는지 만나서 맥구절 읽자마자 아 이거 내가 법공양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판권을 보니까 이걸 복사해도 좋다 그랬어요. 재판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통하고 재판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단 저자의 그 판권을 생각해서 그 함부로 그 내용을 건들지는 마라 이렇게 해놨어요. 고대 그래서 요 하나 색깔도 똑같고 앞뒤 색깔 책 크기도 똑같고 종이도 똑같이 이렇게 내가 법공양 한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스님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많이 대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희소성이 떨어져서 그런가. 귀한 줄 몰라요. 아무리 많아도 금은 금이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고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많다고 그게 무슨 뭐 금이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아닌 것은 아니죠. 아무리 많아도 진리의 가르침은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그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 자기가 감동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하게 하는 그런 그 전법의 자세, 전법 포교가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한국 불교는 그게 너무 부족한 거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인연이 되고 기회가 되면은 자꾸 이제 보급을 하고
그 많은 말 중에 오늘 그 어떤 스님이 한 분 오셨는데 내가 얼마 전에 이제 팔관 재개를 설했는데 거기서 팔관계는 뭐 진짜 깊은 이야기는 별 감동이 없었는지 음식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감동받아서 오늘 그 이제 공부하러 온 스님이 있더라고요. 또 또 신기하지. 그러니까 그물을 많이 치는 대로 좋아. 천 개, 만 개 그물을 쳐놓고 고기 한 마리만 건져도 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야 됩니다. 말끝마다 다 감동하고 말끝마다 다 깨닫고 말끝마다 전부 견성성불 다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런 이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정 하는 거야. 무한정 하다 보면 그 음식 이야기에도 이제 감동해서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신도들에게 이거 뭐 공짜로 주면은 그 안 읽는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감동받는 거니까 이거 가져가서 잘 읽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자세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 많이 찍어놨으니까 필요한 만치 가져가셔가지고 또 벌써 준비해서 뭐 택배로 붙여달라고 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늘 택배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거기에 거들떠 보이지 않는 사람도 또 있고 참 그것도 신기하지. 예. 아무튼 그건 또 각자의 몫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참 이 그 작은 책자 안에 감동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머리맡에다 두 권을 두고 있어. 손 닿는 대로 집어서 읽으려고. 우리가 인연 연기 이야기 잘하잖아요. 그걸 얼마나 현대적으로 이 미국 가서 공부한 스님이 되니까 성공의 삼박차 딱 이렇게 해놓고 제목을 그래놓고는 인연을 이해하라. 인연을 파악하라. 인연을 수순하라. 따라라 그랬어. 처음에 인연을 따라라. 그리고 인연을 파악하라. 자기가 왜 이런 인연에 처했는가를 파악해야 된다. 일단 따라놓고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인연을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인연을 창조하라. 이것이 성공의 삼박자. 인연을 잊지만 아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무슨 뭐 수백억 수천억 그 재산가가 된 것이 성공이 아니라 젊어 네 개 다섯 개 뭐 심지어 열 개까지 예,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인연의 이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인연에 순응하고 또 인연을 잘 자기 인연을 파악하고 자기 인연을 창조해 나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몸에 밴 것으로서 옆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신도들을 감동시켜서 그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전해줘도 그 불교를 뭐 거의 50% 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제대로 인생을 산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성공한 인생은 인연의 이치를 안다. 그 말 한마디 딱 여기 보면 있어요. 얼마 안 나가다 보면. 듣고는 그 읽어보고는 야 정말 정리 잘했구나. 우리가 인연 하지만은 이렇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감동적으로 정리를 잘했구나. 이런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구구절절이 예,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야. 여기 108자제어라고 했지만 108번이 4번 들어있어. 4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양이 많아요. 이것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한 가지 이제 그 대만 불교에서 배울 것은 이 잘하는 것을 전부 기록을 하고 전시를 하고 딴 사람들에게 알려. 그게 상 내는 게 아니라 상 내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살았어 그동안. 거기에서 감동하는 거야. 거기서 배우는 거라. 알려야 된다. 알린다는 뜻이 있어요. 알리는 것이지 거기에 뭐 대가를 바라고 무슨 속으로 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뭘 그 대가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뜻이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동받아서 따라서 할 사람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내가 여기서
그 이건 우연찮게 생각지도 않던 수입이고 사실은 그 자재 공덕회 정엄 스님 그 자재 공덕회가 내가 늘 이야기하고 여러 뭐 수십 번 법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이거든. 그래놓고 여기 저 그 갔다 온 사람들에게 뭐 보고 사진을 통해서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그렇게 했지 직접 내 눈으로 안 본 거야.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기 일부러 꾸역꾸역 갔잖아. 이번 가을에 거기 갔다고. 가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 가서 보고는 정말 감동했어요. 교회를 지어줬다고 하는 거 내가 이야기 여러 번 했죠, 여기서. 그게 불교다 말이야.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걸 그대로 다 그 저기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모형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 모형도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도 세워놓고 뭐 집도 세워놓고 학교도 세워놓고 그걸 다 해놨어. 그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몇월 며칠 날 어느 마을에 어떻게 했다고. 그게 우리는 상낸다 자랑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했다. 그냥 알릴 뿐이고. 그 사실에 공감하는 사람은 공감하고, 그럼 내가, 대만의 인과거리에 차 좀 살려고 사실은 돈 좀 준비해 갔다가, 거기 자재 공덕회에다 다 줘버리고 왔어. 그 다음에 인과거리에 차하고 뭐 골동품 같은 게 있는 거리에 갔는데, 가만히 앉아서 돌아다니지도 않았어. 보지도 않았어. 보고 싶지도 않고, 자재공도회에 가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예, 그야말로 한 방망이 얻어맞은 것 같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전하고 그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고 공감하는 사람은 공감하게 하고 그게 교육이라. 전시관이 교육장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찰이라도 그 사찰의 역사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늘에 볼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그런 그 전시관 같은 거 사찰의 그 역사 같은 거 사찰의 그동안 해온 일들 같은 거 이런 것도 기록해가지고 남길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성엄 법사는 승려들 교육 스님들 교육을 잘 지키는 거기에 가서 이런 책을 얻고는 그만 보자마자 내가 어떻게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놓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나도 가서 얼른 이거 출판해서 복공해야지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거기서 각오하고 오자마자 바로 출판사에다 이거 시켜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 언론에서 또는 정치인들이 불교를 어떻게 대접한다 그런 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잘하면은 세상 사람은 돕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는 불교가 불교인들이 또 스님들이 그렇게 사회에다 잘하니까 사회에서 뭐 사찰에서 뭐 한다 하면 두 손 들고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 이야기 다 하기로 하면 끝이 없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 10페이지 저 위에서